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 20세 이하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짜릿했던 명승부,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해 보시죠. 신티 용호의 첫 상대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입니다. 전반 36분 이승우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기니의 수비진을 홀로 벗겨내는 이승우입니다. 다시 이승우가 찔러주고 임민혁이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5분 뒤 백승호의 멋진 팁슛이 나오면서 대표팀 3-0 완승을 거둡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2차전 상대는 최다 우승국 아르헨티나입니다. 질주하는 이승우 팁슛이 그대로 골문을 가릅니다. 환상적인 기입니다.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이승우. 후반 42분 악질한 순간이 남았는데요. 골키퍼와 충돌한 조영욱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기리전 쐐기골의 주인공 백승호가 침착하게 성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격파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대표팀. 한국 축구 최초의 조별리그 전승을 노리는 대표팀 마지막으로 잉글랜드를 만났습니다. 전반 32분 하승훈 발리슛! 하지만 아쉽게 골키퍼에 막힙니다. 잉글랜드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11분 결국 이렇게 선제골을 내주고 맙니다. 오른쪽 측면이 열리면서 공간으로 침투한 보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승우 교체 카드를 꺼내든 신태용 감독. 골문을 향해 돌진하는 이승우, 이상민을 봤는데요. 밀어넣은 슛, 하지만 아쉽게 골라인 앞에서 잉글랜드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대표팀, 그러나 끝내 잉글랜드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으로 패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대표팀은 오늘 30일 C조의 이란 또는 포르투갈과 8강행을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김재형,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기니와 아르헨티나를 나란히 꺾고 일찌감치 16강을 확정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두 경기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16강 진출의 미션을 일단 완수를 했습니다. 뭐 결과도 좋았지만 일단 내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역시 앞권은 뭐 아르헨티나전이었죠. 이 한국의 메시로 불리는 이 이승우 선수가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야말로 메시 같은 플레이로 넋을 빼놨습니다. 일단 그 이승우 선수가 속해 있는 스페인 언론은 일단 난리가 났고요. 아르헨티나 언론은 마라도나에까지 정말 비호할 정도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이승우 선수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 바르셀로나 듀오죠. 백승호 선수도 역시 사원이 다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우리 대표팀에 좋은 경기력을 이끌었고요. 이번 이 대회 우리 대표팀 구호가 신나라 코리아예요. 이름 네. 그대로 정말 신나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바르셀로나의 듀오 이승우 선수와 백승우 선수의 활약 정말 잘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선수가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축구를 익혀온 선수들이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에서 즐기는 축구 그리고 굉장히 자기 개성을 강점을 살리는 축구를 한 선수들인데 신태용 감독과 만나면서 이 선수들의 장점이 굉장히 극대화됐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좀 선수들의 개성이나 장점을 잘 살려주는 지도자로도 유명한데 이런 점들은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팀의 최고 성적은 1983년 멕시코 월드컵 4강입니다. 이번에 넘을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우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개인 성적에서도 이승우 선수가 좀 득점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재현 기자는요? 맞습니다. 저도 허재원 기자의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뭐 역시 가장 큰 이점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홈이지 않습니까?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지금 두 경기, 세 경기 동안 거의 10만 명 가까운 관중들이 지금 경기장에 입장을 했거든요. 우리 경기에. 그런 만큼 사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어린 선수들이 관중이 많으면 그런 경기장에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주눅이 될 거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대표팀 선수들은 이승우 선수를 비롯해서
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허재훈 기자가 예상한 것처럼 충분히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니만큼 우리 대표팀의 선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한화를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예견됐던 이별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구단 공식 발표는 23일 화요일에 났습니다. 하지만 그 2014년 1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31개월 만에 결별을 하게 된 건데요. 아, 일요일 밤이었죠. 21일 삼성의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준 뒤에 김성근 감독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는 게 구단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죠. 김성근 감독이 2군 선수들에게 야간에 타격 훈련을 좀 시켜봐야겠다. 아, 1군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구단에서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게 문제의 요지입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구단 훈련을 2군 선수를 야간 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전달을 한 게 팀장급의 직원이 김성근 감독에게 와서 그렇게 구단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격분한 김성근 감독이 내일부터 나는 야구장에 나오지 않겠다. 훈련도 못 시키는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종훈 단장을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부터 1군과 2군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한화 구단의 방침이었고 아 약간 좀 야구계에서는 김성근 감독의 양팔이 다 잘린 채 이번 시즌을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견된 이별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뭐 현재 최근의 야구가 어떤 단장 중심의 프론트 야구라고 하지만 프론트 야구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그쵸. 다만 뭐 김성근 감독에 대한 사실 비판이 많았죠. 뭐 투수를 어떤 혹사시킨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연습 이런 특타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감독만의 색깔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해줄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고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화구단 네. 자체적으로 조금 더 뭐가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또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화의 운영 철학은 지난 몇 년간은 오로지 성적이었어요. 우승을 해야 된다. 감독이 네. 오면 2년 안에 우승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게 운영 철학이었기 때문에 대형 스타 감독들 그리고 대형 FA들을 많이 영입을 한 것인데 일단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운영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화의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는 구단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위기의 한화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빙상 대표팀이 새로운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어떤 인물이죠? 네, 네덜란드의 밥대용 코치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빙상 팬들은 굉장히 그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일반인들은 뭐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 코치 장거리 종목에서는 선수 시절에 가장 화려한 성적을 냈던 최고의 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역 생활은 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올림픽 첫 출전이었던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만 미터 은메달을 걸었고 2006년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리고 4년 뒤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던 아주 유명한 스타입니다. 맞습니다. 이 밥대용 코치는 정말 전설적인 스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추억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죠. 당시 뭐 신이나 다름없었던 이승훈 이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주고도 네. 이승훈 선수를 오히려 어깨 위에 이제 올려 태워서 굉장히 우리 국내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그런 선수였죠. 밥대용 선수에게 당시 이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1등을 한 이승훈 선수가 가운데에 섰는데 키가 가장 작아 네. 보였대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를 우승자고 하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등을 태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인성도 좋은 그런 네. 인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사실 외국인 코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릉 선수촌이 좀 외진 곳에 있고 맞아요. 또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한다는 게 외국인 코치에게 좀 낯선 환경일 수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자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훈련 시간이 아닌 볼 때에도 선수들과 아주 격 없이 지내면서 네. 대표팀의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2017년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두산의 김동명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1라운드 때 MVP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시상을 이제 하는 날 저희가 첫 패배를 SK한테 당한 날 시상을 한 거예요. 기분은 좋아야 되는데 시합은 졌는데 이제 많이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끝나고 숙소 와서는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또 핸드볼하면서 처음 상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너무 무명 선수다 보니까 인터뷰 같은 걸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게 막 그런 부분과 감독님이 저한테 처음 한 마디가 이미지를 바꿔라. 그래서 별명도 바꿨어요. 원래 별명이 사구리였어요. 사구리. 네, 사람이 워낙 중국이다 보니까 애들이 사구리로 하다가 지금 뭐 잡혀 있는 거죠? 아니야. 불스. 네, 어차피 다 소개통인데 불스인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큰 말씀 감독님한테 좀. 감독님,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조금 줄여줄 때도 된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감독님, 사랑해요. 좋게 얘기하면 터프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신장과 파워였었거든요. 그거를 부각시키려면 터프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나고 나면 몸에 멍이 그렇게 많아요. 또 긁힌 자국도 이렇게 많고 벌써 여기도 찢어졌고 이거는 정확하게 SK의 정수영 선수가 이렇게 했고 이런데 뒤에도 보면은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그 기억을 해주셔야죠. 왜 다 복수? 제가 또 마음이 태평양 갈지 넓다 보니까 복수는 안 하고요. 정수영 선수한테는 사과를 받으셨나요? 아직 그것 때문에 좀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해놓고도 전화를 한 통 안 하더라고요. 방송 보고 있다면 전화해. 안 참는다. 이상형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상형이잖아요. 네. 머릿속에 그리는 걸스데이 유라. 유라요? 네. 유라 저기 한번 오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24 이 방송 꼭 보고 계신다면 걸스데이 유라님 한 번만 와주세요. 김동명 선수의 최고의 순간은 언젠가요? 아 그래도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경기장에서 뛸 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지금 이 순간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선수로서 어떤 네. 선수를 좀 남기고 싶은지. 경기장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 네. 와, 쟤 보면 야 쟤는 경기장에서 진짜 몸이 부서져라 한다. 화려한 선수보다는 그런 선수로 기억 남고 싶어요. 10년 뒤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10년 뒤에요? 네. 동명아, 너 10년 전에 진짜 멋있었어. 분명 그때를 그리워할 거야. 잊지 마. 넌 최고였어. 잠깐만요.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